My baby's over there. My two babies over there. Uh, 어제 분명히 이삿짐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사 한번 하기 진짜 힘드네. 아니 토론토에서 스트레스는 싹 다 날려버리고 이사한다 예 이러고서 왔는데 이삿짐이 안 와. 나의 일상을 시작할 수가 없어. 무튼 그래서 오늘 갖다 준대요. 그래서 지금 딜런도 엄청 벼르고 있거든요. 이 밑에 그 라운지 같은 데가 있는데 그 파킹랏 쪽으로 이렇게 딱 뚫려 있어요, 창문이.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딜런은 나가 있고, 저는 넥스트 브이로그 편집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발 좀 짐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저는 되게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간이 빨리 셋업이 되고 정리가 딱 짝짝짝 돼가지고 제 일상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개런티라는 말을 하면 진짜 개런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런티라는 의미를 모르시나? 안 와요 짐이. 그래서 지금 조금 미칠 지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사 온 동네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여튼간 보고 싶다 내 옷들. 그리고 내 가구들. 뭔지는 모르겠지만 딜런! 왔어? 안 왔대요. 이번에는 정말 이사 브이로그 찍고 싶었는데 오늘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무튼 그냥 기다려봐야죠. How is it going? Pretty good. You start beer. I have no desk. My board games are in the closet, but not organized. Pretty good job. Thank you. Halfway. The bedroom is kind of set up, except we don't have new sheets. We have old sheets. Unboxing을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던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제가 블랙 액센트나 채도가 낮은 액센트가 있는 가전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정말 럭키하게도 이 블랙 트러플이라는 컬러가 있어서 얘를 겟하게 됐고요.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왜냐면 내일 캘거리에서 딜런 형이 오거든요. 형이 오면은 이런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게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셋업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제가 캐나다 왔을 때 바리스타로 처음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바로 터졌어가지고 우울한 시기긴 했었지만 카페에서 일했던 거 생각해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를 만들고 그 커피향을 계속 맡고 그리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성격이랑 엄청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나는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 행복했었다. 일단 저는 커피 만드는 거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회사에 취직이 바로 되면서 풀타임 잡을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도 해야 되고 뭔가 제 나름의 그 사이드 허슬들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만두게 됐었고 진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랄까 재정적인 기회가 되면 저만의 공간에 저만의 이런 느낌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트들이나 오브제들이나 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아두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랑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뭐 굳이 카페가 되든 아니면 뭐 코워킹 스페이스가 되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거를 일단 저희 이 작은 집에서부터 먼저 실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싶은데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닝 킷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터 바스켓 프리그라운디드 커피 쓸 때는 이 두 가지를 써주는 것 같고요. 프레쉬 홀 커피빈 쓸 때는 지금 이 아이랑 이렇게 끼워져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더블샷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끼워놓은 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커피 머신을 설치를 했고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오늘은 당연히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수확은 없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내일은 딜런 형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살짝 진짜 한 며칠간 미뤄뒀던 이 패티우 타일 요거를 씻어서 셋업을 하려고 합니다. 딜런이 이미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마저 하려고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거 정리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게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살던 패티오가 그렇게 넓은 패티오가 아니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딱 찼거든요? 여기는 딱 차진 않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오늘은 대만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인드 사이즈를 9으로 하고 어마운트 12로 해서 딱 17g. 샷은 한 20초 정도 했는데 40g 정도로 맞췄어요. 커피비는 요거입니다. 오늘 라떼 아트를 트라이했는데 살짝 아쉬운 아이가 나왔어요. 살짝이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슈르르르.